지난 이야기. 청산리 전투에 담긴 나라 사랑 정신을 되찾기 위해 주몽 송일국과 64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떠난 청산리 대장정. 중국 공안의 삼만 경비 속에서 어렵게 백두산 등반을 시작했다. 암벽 등반. 마침내 우와. 그들 앞에 나타난 백두산 천지의 장엄한 절경. 그리고 청산리 기념탑 앞에서 가슴으로 불렀던 우리의 애국가. 잠시 후 청산리 대장정 그 마지막 여정이 펼쳐집니다. 하나! 정신! 둘! 살자!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열흘 뒤 만주에서는 3.13 반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만주의 조선 민중과 학생들은 3월 13일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3.13 운동은 당시 만주 지역에서 거행됐던 가장 큰 규모의 반일 시위로서 이후 만주 지역의 무장 독립 투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의 발길이 멈춰선 곳은 3.13 운동 기념비. 아, 여러분 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죠? 예. 이해하십시오. 뭐 여기 지금 중국입니다. 3.13 영령들에게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3.13 운동을 보며 만주의 민중들은 총검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대항한 무장 독립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기를 구입할 군자금이 급박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12월 만주 독립군들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후면 용정의 일본인에게 약 15만 원의 현금이 수송돼 온다는 것. 그 돈을 탈취하기 위해 완벽하게 작전을 짠 독립군들은 마침내 15만 원이 든 수송 차량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사건 후 탈취에 참여했던 독립군들은 비참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15만 원이란 돈은요, 그때 소가 30원이었고 또 기관총이 150원, 한 개 사단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또 배반자가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희생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길기한 빈데요. 우리의 행진은 화약 냄새를 따라 계속되었다. 청산리 전투의 서곡이 된 봉오동 전투 전적지. 지금은 그때의 모든 흔적들이 저수지로 변해버려 물속에 잠겨버렸지만 그 현장을 걷는 대원들의 가슴엔 무엇인가 뿌듯한 감흥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쉽게도 이곳이 우리 가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존을 안 했을 텐데 이곳에 있다 보니까 여기 저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격전의 현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20년에 청산리 전투가 있기 5달 전 홍범도 장군이 이끈 소수의 독립군은 몇 배의 병력을 갖춘 일본군을 상대로 지형적 조건을 이용한 잠복과 기습작전을 썼고 마침내 봉오동 포위망에 들어온 일본군 100여 명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의 승리는 이후 청산리 대첩을 대승으로 이끌게 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청산리에서 행군 못해서 아쉽죠?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까 설명하신 요 하촌까지만 아침 먹은 거 소화도 시킬 겸 그리고 항일운동의 의미도 되새길 겸 우리 한 시간만 행군합시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번 행군 역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 가고 싶은데 상수원 물이 오염될까 봐 일반인을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중국 딸이 나를 못 걷게. 아, 상당히 아쉽네요. 뭐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뭐. 이름 없는 독립군들이 힘차게 군가를 부르며 걸었던 이 땅. 하지만 왜 우린
흙먼지 날리는 이 길에서 계속 방황만 하고 있는 걸까? 언제쯤 우린 조상들의 뜨거운 가슴을 본받아 이 땅을 편히 걸어볼 수 있을까? 행군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김자진 장군의 자택지로 이동하던 중 행군 대열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었다. 계속되는 강행군에 대원들 중 일부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어저께도 계속 설사하고요. 배탈나서 죽겠어요, 진짜. 죽지 마, 죽지 마. 살아야 돼. 걸어갈 수 있어요? 아,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좀 그래요. 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갈 때쯤 기수는 태극기를 꺼내들었다. 중국 도착 이후 공안에 의해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우리의 자랑스런 태극기. 그래서일까 대원들은 더욱 힘을 내고 있었다. 아, 원래 이번 네, 대장전에서 중국 와가지고는 거의 태극기를 못 들어가지고 태극기 수를 맡았는데 참 너무 많이 아쉬웠는데, 처음으로 중국 안에서 태극기를 들게 되니까 아, 막 되게 뿌듯하고 막 와닿는 것 같습니다. 패배는 우리를 지금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해외에서 이만한 표지판 하나 세우기 힘든데 굉장히 어렵게 세운 표지판입니다. 드디어 우린 김자진 장군의 자택지로 들어섰다. 비장한 표정으로 우릴 바라보고 있는 김자진 장군의 동상 옆에 걸린 또 하나의 태극기. 그곳에서 우릴 맞아주고 있는 태극기는 그 무엇보다 반가웠다. 기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네, 그간 우리가 10박 11일간 태극기도 마음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애국가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나라 사랑과 애국은 뭐 큰 뜻을 품고 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나라 사랑이고 애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는요, 팔로 회의실이라고 해서 김자진 장군을 비롯해서 측근에서 이제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곳이에요. 이제 우리 독립운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수입의 근거지로 이렇게 정미소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딱 순국 장소라는 저게 있는데 이곳에서 김자진 장군이 순국을 당하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와보셨어요? 많이 왔죠, 저는. 아, 진짜? 왔죠. 이거 완전히 여기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다녔죠. 아... 저희 집에 애환이 많이 섞인 곳입니다. 오니까 그리고 제일 마음이 편하면서 뭔가 더 가슴도 아프고 또 태극기를 펼쳐들고 애국가도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고 막말로 그러니까 완전히 맨땅에 헤딩한 심정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린 마음에 아, 왜 이런 걸 하시냐고 그냥 편하게 사시지 그랬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잘 된 것 같고 주몽이란 역할도 또 뜻깊게 할 수 있어서 또 제가 지금은 너무 당당하고 또 어머니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사실 어린 마음에 굉장히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 일기 때 저 처음에 왔었을 때 그때 학생들이 낸 돈인데 이걸 이제서야 제가 여기에 담습니다. 좀 후련하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우린 긴 행군을 이겨낸 대원들을 위해 특별한 점심을 마련했다. 한국과 중국의 우위를 다지기 위해 조성된 한중우위공원. 그곳에서 대원들이 맛보는 내 나라의 음식은 진정 고마움 그 자체였다. 맛있습니다. 다섯 접시 먹을 겁니다. 저 김치가 있어요. 김치가. 안 드세요? 네? 안 먹어도 배고파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뭐 주말 같은 데 결혼식 같은 것도 이제 어차피 공원 자체가 한중우위공원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저렴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공간 활용도 하고 하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냥 아주 독립기념관 아홉 사람 봤죠 이거? 네. 끝까지 이 대국기를 고수하면서 우리 독립군들이 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많은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나라 분들하고요. 여기 이제 중국 분들인 거죠. 같이 이제 있는 기념관입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낌표 다시 보기는 동포 친선 축구 경기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김자진 장군이 설립한 해림시 실험소학교에서 열리는 만큼 의미가 남다르지요. 맞습니다. 실험소학교 학생들과 성결대학교 자원봉사 학생들이 청태에 참석했다. 그리고 청산이 원정대표의 발표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경기 시작되는데요. 아, 자 공 몰고 갑니다. 아이고 헛발했습니다. 이 순간 순간 공을 빼앗는 정팀 슛골! 이거 청산이 원정대표님 너무 쉽게 첫골을 내주고 맙니다. 이거 응원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아이고 정전해. 체험만인가요? 정전해. 뭔 춤인가요 저거? 정전해. 아니죠. 응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송일국 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번 경기에 뛰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송일국 대장 잘 들어보십시오. 공 갖고 하는 것이 정말 싫어하는데. 아, 공 가지고 하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송일국 대장 여자 대원들과 기구를 하고 있는 거군요. 다분히 인기를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수많은 여자들 보십시오. 부럽습니다. 심지어 카메라맨까지 모조리 피구 경기 구경에 정신이 팔렸어. 아, 어떻게 저희 둘도 저기에 한번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끄럽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다소 외로운 경기 끝에 3-2 승리는 청산리 원정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상 중국 해림에서 MBC.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해놓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림시 코스톱 실험소학교 정소나입니다. 김자진 장군이 뇌중 손자이며 연속군 구멍의 주인공인 정일국 오빠가 나아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니인가? 안 힘들었어요? 좀 힘들어가지고 얼굴을 좀 찡긋찡긋하던데. 한국에 우리 친구들 엄마나 아빠 계신 분 있어요? 와 진짜?
아빠 한국 가셨어요? 언제 가셨어요? 작년에 가셨어요. 작년에? 얼만큼 보고 싶어요,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우리 아빠 생각하면서 아빠 보고 싶어요. 아니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눈물 나? 아빠 정말 정말 빨리 빨리 오세요. 우리 아빠가 아빠가 우리 친구 생각하면서 더 많이 벌고 계실 거야, 건강하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빠 빨리 오세요. 사랑합니다. 아빠 얼굴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 엄마랑 있어요? 엄마는? 지워지지 않는 아이들의 얼굴을 뒤로하고 우린 하얼빈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장 처참했던 비극의 현장이었다. 인간 생체 시험장 73인 부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정균, 패스트 등의 세균 실험을 자행한 곳입니다. 생체 실험으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약 4천여 명. 조국 해방을 외치다가 붙잡힌 우리의 독립선열들은 일제 실험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 마르타 영화 봤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막 사람들 대상으로 동상 실험할 때 막 얼음물로 막 괴롭게 하고 그런 거를 실제 모형으로 여기 다 해놨더라고요. 보면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뭐랄까 고통 같은 게 아직도 여기 건물에 다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73일 부대 안에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글귀가요. 역사를 잊는 것은 배신이다 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녀산성을 거쳐서 백두산에서 제가 이 태극기를 얼마나 흔들고 싶었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오늘 마음 놓고 흔들어 봅시다. 훈장은 받는 것보다 그 영광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일단 뭐 책 같은 걸 많이 읽어봤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보고. 역사라고 하면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역사와 그런 것들은 정말 저희 가까이 있었고 알던 지식을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몰랐던 걸 새로 아니까 솔직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분들이 다 저 많은 나이 때 다 조국을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지 않을까. 나도 그랬다. 어머니를 원망하며 철없는 모습으로 독립투사들의 흔적을 따라다닌 6년 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오늘 드디어 느낀다. 세월은 변한다. 그리고 역사는 기억된다. 모두가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